안녕하세요. MBC 월화 드라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에서 김혜경 역을 맡은 송승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맡은 김혜경이라는 인물은 정신과 전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은 특이하게도 음식 심리 치료사도 겸하고 있어요.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 환자와 또 식사 자리를 함께 하면서 또 음식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선 표면적으로는 정신과 전문이에요. 하지만 음식 심리 치료사라는 직업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번 작품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조금은 생소하죠. 아무래도 환자와 이렇게 식사 자리를 함께 하면서 좀 편한 자리를 만들면서 뭔가 상처를 이제 치유하는, 그러니까 음식과 식사가 그 상처 치료에 대한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혼자 산 지가 이제 거의 10여 년이 돼가는데 그동안은 뭐 그래도 집에서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막 무슨 뭐 반찬을 만들고 뭐 찌개를 끓이고 막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좀 이렇게 간단한 음식으로 집에서 먹고, 주로는 사 먹죠. 뭐 배달해서 먹고. 제가 굳이 뭐 이렇게 해 먹는다고 하면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볶음밥, 뭐 볶음밥, 아니 뭐 그냥 고기 구워서 먹고, 야채 구워서 먹고. 제가 막 이렇게 반찬 만들고 찌개 끓이고 뭐 이래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식으로 먹고, 정말 먹고 싶은 것들은 사실 좀 많이 사 먹었던 편인데 이번 작품을 하게 되면서 음식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갖게 되고, 조금은 한번 집에서 촬영 없는 날 이왕이면 한번 만들어 먹어보자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예. 닭가슴살 쉐이크? 아니요, 뭐 저는 정말로 뭐 특별히 좋아하는 게 없어요. 다 잘 먹어서. 떡볶이?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긴 해요. 떡볶이를 제가 가장 자주 만들어 먹는 제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아무래도 첫 만남, 저와 이제 서지혜 씨의 첫 만남, 이 둘의 앞으로 다 벌어질 일들에 대한 첫 만남, 첫 만남 씬이 좀 기억에 남고, 또 1회에서 이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지혜 씨가 저한테 옷을 선물하게 되는데 그 옷도 굉장히 저는 사실 뭐 처음 입어보는 옷이어서 태어나서 그 씬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MBC 월화 드라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 이제 곧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지금 감독님과 저희 연기자분들 아주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하면은 여러분들께 굉장히 유쾌하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드라마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5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방송되면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MBC 월화 드라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